2의 2호. 앞으로 이제 2의 3호에서 나올 중요한 문장 미리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소개하는 표현이 뚝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This is my family. 그렇죠. 아이고야. This is my family. 어떻게 쓰죠? F A M I L Y. 그렇죠. This is my family. 그래서 뭔가를 소개할 때 This is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내 방이야. 여긴 이게 내 방이야. This is my room. 그렇죠. This is my room 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쪽은 나의 브라더야. This is my brother. 그렇죠. 남자 형제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This is my family. 계속해서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는? This is my father. 그렇죠. This is my father 어떻게 쓰죠? F-I-T-H-E-R 그렇죠. 스펠링, 지오가 강한 부분 중에 하나죠. 오케이. 지금까지 누군가를 소개하는 패턴이 곧 나올 거라고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특성이라든지 어떤 생김새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 is cute. He is cute.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오 전에 이제 뭐 문장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거 배웠었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뭡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나씩.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종류 이제 다 까먹었죠.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오케이. 첫 번째 뭘 가르쳐줬냐면 비동사 가르쳐줬죠. 종류는 am, is, are. am, is, are가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는 어떤시 하다시가 사용되는 경우요. 하다시 속에 do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does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그쵸? 세 번째 문장의 종류는 양념시 can이라든지 will, should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 배웠습니다. 그쵸? 네. 배웠나요? 네. 기억이 안 나나요? 그러면 이 표현은 그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가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쵸? 네. 비동사. 오케이. 그렇다면 He is cute라는 이 문장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오케이. 그럼 그는 귀엽지 않다 하고 싶으면 He is not cute. He is not cute. 안 되겠고 그는 귀엽니? 하고 싶으면 Is he cute? Is he cute?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Is he cute? 응? 귀여운 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오케이. 그동안 다 까먹었나봐요. He cute? cute의 뜻이 뭐예요? 귀여운. 귀여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면 큐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섯 가지 질문 배웠죠? 오케이. 어디에? 뭐 여섯 가지 질문 언제가 있었고 언제? 어디에? 어디? 어떻게? 무엇을? 누가? 왜? 오케이. 언제, 어디, 누가, 무엇, 어떻게, 왜 이런 여섯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큐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나요? 자, he is cute 했듯이 그는 귀엽다죠. 그러면 질문은 뭐가 되면 돼요? 큐트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어떻니? 그는 어떻니? 그랬더니 그는 귀엽다 하는 거죠. 그럼 그는 어떻니? 라는 질문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How is he? 그렇죠. How is he? 라고 물었죠. How is he? 걔 어때? How is he? 귀여워. He is cute. He is cute. 됐습니까? 뭐 친절해. He is kind. He is kind.
잘생겼어. He is handsome. He is handsome. 이런 식으로 방금 봤던 handsome 무슨 뜻이에요? handsome은? 잘생긴. 잘생긴. kind 무슨 뜻이에요? 착한. 착한. 친절한. cute는 귀여운. 그래서 cute하고 kind하고 handsome의 공통점은 다 어떤 식? 어떤 식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 He is cute.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엄청 크대요. 어이구, 그럼 매우 크다. He is very big. 그렇죠.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이렇게 하면 되겠죠. Very big의 뜻은 뭐예요? 매우 크다. 매우 큰. 그렇죠. 매우 크다가 아니죠. 매우 큰이죠. 그래서 무슨 씨 덩어리예요? 어떤 씨. 어떤 씨죠. 그러니까 또 여기에 비동사가 있죠. 됐습니까? Very big. He is very big. 그는 매우 크니? Is he very big? Is he very big?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에 두 문장은 뭐냐? 누구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의. 예를 들어서 he 이런 is. 표현. 그래서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 하고 apostrophe S를 해야지 무슨 뜻이다? 누구누구의 라는 뜻이에요. 이걸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이랍니다. 네, he is Brian's cat. 되겠죠.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디의 어머니야. She is Cindy's mother. 그렇죠. Cindy 하고 apostrophe S 그 다음에 어머니니까 얘는 mother. She is Cindy's mother.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고 apostrophe S로 합니다. 점 찍고 S 한 거 뭐뭐의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참고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지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가르쳐줄게요. 자, 그래서 Cindy의 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자, 한글로 써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되죠? 그럼 Cindy의 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론 그냥 누구의 어머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직 배운 적이 없었지만 누구의 라는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Whose mother is she 하면 이게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whose는 무슨 뜻이다? 누구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누구의 어머니니? Whose mother is he? Whose mother is she? 했더니 whose에 대한 대답 She is mother. 그렇죠. 누구의 라는 단어도 이제 알아두면 쓸모가 있겠죠?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시험은 다 맞았네요. 오케이. 100점.